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안산을 확 바꿀 청년 후보 김남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일 잘하고 계신 분이죠. 문재인 대통령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래 모셨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코로나 위기를 어렵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위기는 미중 이후에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제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고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에게, 더 어려운 분들에게 긴급한 지원이 돼야 합니다. 이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되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민,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국회도 함께 해야 됩니다. 추경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더 장기적이고 더 긴급하고 더 효과가 빠른 경제 정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청년 정치인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김남국이 21대 국회에서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분열된 국회가 아니라 힘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을 생각하고 책임있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게 여러분 힘을 실어 주시겠습니까? 안산은 정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안산 시민들 역량이 매우 뛰어나십니다. 반올시화공단, 정말 서울에서 가장 가깝게 있는 우리 제조업의 핵심 역량을 갖춘 공단입니다. 안산시가 다시 활력을 가진 도시로 성장하면 경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넘치게 될 겁니다. 안산발전, 반올시화공단의 일자리가 넘치는 공단, 이런 지속적인 안산발전을 위해서 집권여당의 힘, 책임있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속적인 안산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정치는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막말하는 정치, 싸움만 하는 정치, 일 안 하는 정치, 이런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민생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막말 정치, 일 안 하는 국회, 싸움만 하는 정치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김남국! 김남국!
청년 정치인인 김남국 제가, 정치 신인인 제가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산발전과 새정치 그리고 오직 민생을 지키겠다라는 이 정치 목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기서 안산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책임있는 집권 여당과 함께 안산을 확실하게 바꿔놓겠습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유권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님 모시고 초대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임종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선거운동이 이제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와 가중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국민들께 선거운동을 하는 일이 여전히 송구스럽게까지 합니다만은 이 선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전국 선거를 치러내고 계시는 여러분 존경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끝을 알 수 없는 위기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난리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오면서 언론을 보니까 확진자가 150만을 넘어서 170만으로 치닫고 사망자가 10만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선진국, 주요 경제 도시일수록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일상을 멈추고 경제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참으로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영국에서는 국정을 끌어가는 총리가 상태가 위중해져서 집중치료실로 옮겼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최근에 또한 저희를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이웃 일본의 상황입니다. 긴급 사태를 선언하기까지 과연 무엇을 얼마나 덮어두고 감춰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진단수를 늘리면 늘러갈수록 연일 확진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일본이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연대의식과 위대한 선진의식에 전 세계가 경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하나로 뭉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존경과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처음부터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서 함께해 주십시오. 어렵습니다. 함께 도와주십시오. 할 줄 알았던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이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항상 제가 모시던 시절에도 첫 번째 업무 지시로 입버릇처럼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드려라. 그렇게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에게 낱낱이 투명하게 알리면서 함께하자고 호소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얼마 전에 이 지역에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위원장께서 다녀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하신 말씀을 잠깐 봤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국민과 믿을 수 있는 대통령과 정부가 본신의 노력으로 힘을 합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야당의 지도자가 정부가 한 게 뭐냐? 대만보다 못하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완전히 해외 유입을 차단해버린 홍콩, 대만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한국이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이 상황에서 정부의 힘을 빼는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연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국의 방역체계와 정부와 국민이 어떻게 그렇게 신뢰하면서 극복해가고 있는지 연일 자문을 구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어떤 나라도 대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대만의 방역체계를 배우려 한다거나 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야당이 좀 더 성숙하게 국력을 모으는 데 힘을 합해준다면 저는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그 값을 여당보다 두 배, 세 배로 쳐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산 시민 여러분, 우리 국난이라고 불리는 이 어려움을 우리 아이들 가슴에 긍지와 자부심을 주면서 극복해가고 계신 여러분, 국회가 일하도록 결단해 주십시오. 20대 국회 막말과 저질 폭언과 폭력과 싸움이 난무했던 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던 이 국회, 21대 국회에 다시 우리가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더 힘을 주십시오. 정은경 본부장에게, 김강립 차관에게, 의료진에게, 일선의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선거 막판이 되니까 다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른바 네거티브 공세가 또 극성입니다. 김종인 본부장 위원장님은 그렇다 치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은 그런 분 아니셨는데 여기 서 있는 이 참신하고 젊은 후보에게 낙하산이다, 연고도 없다, 지역을 모른다, 뭐다 뭐다, 왜 그렇게 변하셨을까요? 처음이라 떨리고 처음이라 열정이 넘치고 처음이라 국민이 무섭고 처음이라 새롭게 잘해보려는 것입니다. 이 김남국이가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호일번 김남국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재선 삼선한 국회의원들이 20대 국회에서 잘했습니까? 잘했다면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를 바꾸자고 마음을 모으겠습니까? 그분께도 고향이 아닌 이곳에 처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떨리는 가슴을 안고 이 젊은 청년 김남국이 이 안산에 뼈를 묻고 새로운 정치를 읽어보겠다고 왔습니다. 안산 발전의 새로운 심장이 되어보겠다고 왔습니다. 일이 하고 싶어 미치겠고 심장이 벌렁대는 김남국이 한번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거 때가 되면요, 공약도 중요한 기준이 되죠. 그렇죠? 잘 뜯어보면요,
이름만 다르지 공약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이 안산처럼 성장하면서 도시면서 부족한 것, 안산 시민들의 요구가 하나인데 공약이야 비슷비슷하겠죠. 교통망을 확충하고 재정비하는 문제,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를 새롭게 혁신하는 문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산, 숨쉬기 좋은 안산,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누가 더 잘해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님들, 과거에 여당일 때 힘있는 여당이래야 일할 수 있다면서요. 힘있는 여당 후보를 밀어줘야 안산 발전 가능하다면서요. 그러면 힘있는 여당 후보인데다가 젊고 열정적인 김남국인 일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 도시가 해결해야 될 대부분의 문제들은 국회의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경기도와 안산시의 행정이 똘똘 뭉쳐야만 하나 둘씩 해결해 갈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보름통동에서 만 33살에 첫 출마해서 3선의 중진 의원과 경쟁을 해서 주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약속드렸던 대부분의 공약은 초선 때 다 했습니다. 왜요? 유권자가 무서우니까요. 밤낮 없이 그 생각만 하니까요. 잠을 줄이고 밤늦게까지 중앙부처로, 지방행정부로 주민들 목소리 들으러 뛰어다니니까요. 재선 지나고 삼선 들어가고 하면요, 아무래도 둔해집니다. 게을러지기도 하고요, 싫은 소리 하는 게 귀찮아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곳 안산 발전에 새로운 심장, 펄펄 뛰는 심장을 한번 장착해 보십시다. 기호 1번 김남국이를 선택해서 국민과 신뢰있게 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주고 우리 국민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는 정치 바꿨다도 보여주고 안산 발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도 이 코로나 위기는 뒤에 붙은 경제 위기라는 쓰나미 때문에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를 한국이 중심에 서서 전 세계가 협력해 가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저는 우리가 뒤에 다가올 경제 위기도 그런 모습으로 자랑스럽게 극복해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력을 모으는 선택을 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택을 해주십시오. 새로운 정치를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 1번 김남국의 손을 잡고 새로운 정치를 만듭시다. 안산의 미래를 바꿉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줍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종석 실장과 김남국 후보가 4월 15일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만세를 하겠습니다. 젊은 청년 정치인 김남국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곳 안산을 다시금 경제가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 선두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후보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국! 김남국! 김남국!
예, 공정과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일범, 김남국이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남국이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 살리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남국이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김남국 의원님의 사전 투표 대통령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청문회 첫 번째 비서실장 사전 투표 동료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오늘 정전 정치 김남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하셨습니다. 예, 오늘까지 사전 투표일입니다. 역대 선거에 비해서 사전 투표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시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사전 투표 참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남국 후보님도. 아, 예. 더불어민주당의 예. 투표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국정 안정을 위해서.